안녕하세요. 모아 여러분, 투모로우바이투비더의 아기자기 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엑스타이밍 컵 박태입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은색 옷이 가득한 이 옷장, 누구의 옷장일까요? 맞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패션 리더 연준 씨의 옷장인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연준 씨답게 빈 옷걸이 없이 여러 가지의 옷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네요. 연준 씨의 패션 센스를 볼 수 있는 거울 셀카도 모아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얼른 저기 가득 걸린 옷들을 입고 모아들을 위한 거울 셀카 한 장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씨의 멋진 패션 센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도 캐러멜 마키아토를 즐겨 마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항상 적당량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밤에도 아메리카노와 함께하는 멤버가 있다는 제보가 저희 엑스타임 앞으로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숙소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는 범규 씨의 사진이네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여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밤늦게 마시는 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제가 한번 잔소리하러 출동해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뮤직뱅크 아콩 MC 수빈 씨의 사진이네요. 벌써 수빈 씨가 뮤직뱅크 MC를 한 지 8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첫 MC를 보던 날 긴장하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지금은 벌써 8개월 차 MC로서 무럭무럭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본을 확인하고 있는 수빈씨의 사진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 수빈, 뮤직뱅크 MC 수빈으로서 다재다능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음악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휴닝카이씨는 기타를 메고 사옥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스킹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닝카이 씨 덕분에 사옥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를 메고 있는 휴닝카이 씨의 모습이 꽤나 비장해 보이네요. 다음에는 버스킹하는 모습을 모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네, 지난 엑스타임에서 저 태연이가 운동을 위해 보조제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홈트를 위해 스트레칭용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도 제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폼롤러와 요가매트로 저희 홈트 생활의 질이 더욱 향상된 느낌이네요. 모아분들도 저처럼 홈트레이닝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이랑 같이 운동 갈 사람 쿠안. 오늘 엑스타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태연이었습니다.